무려 90만 원에 매입. 아, 많이 고쳐야겠네. 야, 이거 수리비 많이 나오겠네. 이사류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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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몇 대를 해봤겠냐, 지금까지. 내가 연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사력 복원. 그동안 한참 안 했었죠. 안 한 이유가 이제 저도 여기 매장을 오픈하느라고 정신도 없었고 차주 녀석 방학 때만 시간이 나니까 어느 정도 운행이 되기 시작한 다음에는 차를 먼저 타라고 드렸었어요. 차를 드리고 종강했으니까 다시 불러드렸고 여기 매장도 이제 오픈이 됐으니 전에 작업을 이어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못했던 작업이 몇 가지가 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게 차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제가 예측한 거 말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댓글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엔진 내려서 작업 안 했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엔진을 내릴만한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차에서 빵.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빵. 엔진 오일이 부족했었대요. 게이지에 찍히지 않았고 그때 몇 리터 보충했다 그랬지? 그때 2리터 반 오일을 휘발유랑 같이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이클 기관이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일을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먹었으면 먹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일이 보통 1리터가 부족하면 경고등을 띄웠어야 되는데 경고등도 안 띄웠고 그리고 오일도 먹고 있고 처음에는 뭐 한 2000km에 1리터를 먹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1000km에 1리터를 드신대요. 일단 가이드실이라는 부품, 헤드 위에 밸브에 기름이 새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템실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스템실 그거를 교환하려고 하고 교환하면서 여기 이제 바너스, 더블 바너스가 들어가는데 바너스에 들어가는 실링 교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타난 증상은 운행 중에 드라이브에서 후진을 눌렀을 때 RPM 드롭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RPM이 웅 하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보통 요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ISA라고 해서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공기량을 기본적으로 공기량 조절하는 밸브가 있는데 그 녀석이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빨리빨리 리스폰스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할 내용은 가이드실 교환 그리고 ISA 청소 거기까지 오늘은 시작해 보자고요. 스템실이 작업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겨운 작업의 시작이에요. 아유 이 펜 예쁘네. 오늘 제가 간만에 이 차를 운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 산수센서 요 배선 다 뽑아. 얘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쇠와샤 고무는 잃어버려도 되는데 한방 눈이 내리네. 이렇게 눈 내릴 때 캠핑 가면 낭만 있는데 좋고 남의 거 보는 것만 재밌어. 내가 캠핑을 가면 아 더럽게 불편해. 자, 처음 열어본다. 아 엔진 안 해도 더럽네. 깨끗하지가 않네. 이건 버릴 건데 잘된 차라고 보기는 힘들어. 오일 관리가 오일이 지금 얼마나 먹었는지를 보는 거야. 다 조금씩 먹었어. 타이밍 체인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이래.
펄렁해. 얘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갔다가 하면서 이 헬리컬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진지각 작동을 하는 거야. 이제 얘를 밀거나 당기면서 작동하는 거야. 기계식 바너스의 거의 시작이고, 이게 지금 흔해져서 그렇지 되게 복잡한 구조거든. 지금은 이제 구조를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바너스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처음엔 되게 힘들었었어 이거. 얘는 스프링이 없구나. 흡기쪽은 흡기는 스프링 없고 배기만 있고 요 실 요게 실 바꾸는 거고, 여기서 기밀이 누설이 되면 못 쓰고, 얘도 마모가 높으면 못 쓰고. 마모가 좀 있긴 한데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만 바꿔도 되겠다. 이놈은 센서만 빼고 담궈버리자. 그리고 이제 바너스를 풀러야. 바너스를 내가 전에는 할 줄 알았거든? 지금 기억이 안 나. 분해하면 조립을 못해. 근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 조립하는 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게 나야. 내가 그거 보고 해.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내가 이거 맨날 하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 내가. 근데 요즘에 그 영상 보고 해. 그 영상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 내 옛날 영상이야. 그게 한 5년쯤 전인데. 1544에 줄줄 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 펼친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차 뜨고. 여기를 좀, 여기가 맞는데 여기 손가락 한번 넣어서 여기 구멍이 있는 거 한번 봐봐. 이쪽, 이쪽 벽 쪽으로 있어요. 있지? 네. 거기에 그거 막대기 꼽아야 돼. 꼽는 건 내가 꼽을 테니까. 들어갔다.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이게 플라이휠에 닿는 소리 들리지? 드라이버 이 차가 끝나고 이거 꽂아놓고 실은 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딸깍? 딸깍? 아, 시동 안 걸려. 응. 여기 막대기 내가 꽂은 거 손으로 만져봐봐. 깔딱깔딱 움직이는 거 느껴지지? 네. 이거 안 흔들어가잖아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 맞는 거야. 아.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이게, 이게 헬리칼 기어야. 똑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요만큼. 그래서 요 움직이는 양만큼 진지각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그리고 얘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작동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고. 90년대부터 적용이 됐잖아, 얘네들은. 236부터. 싱글 바너스부터 적용이 된 거 아니야. 80년대 기술이야. 현대에서 적용된 게 언제야? 2000년 중반에 VVT가 적용이 됐잖아, 현대가. 2005년 엑센트. 한참 뒤지. 딱 10년 차이 나더라고.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보니까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만 이거 만들 때만 해도 현대랑 기술 차이가 이거 와블 죽이지 않냐? 이거 잘 부러져. 아. 예전에 한참 할 때 BM 센터에서 전화와가지고 이거 부러져 있는데 하나만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전화 많이 했는데 센터에 내가 주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응. 이렇게 맞춰볼까? 우와! 네. 유압 들어가가지고 제어하는 거야. 빠지면서. 이게 딱 타이밍이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어. 풀 수 있게. 공구가 들어가라고. 근데 안 맞았을 땐 이걸 못 풀어. 대단하지 않아, 얘네들.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게. 이게 최소한 80년대에 설계한 엔진이란 말이야. 그치. 92년부터 실차에 적용됐으니까. 우리나라 88 소나타 나올 땐 시기야. 스텔라 소나타. 와, 이것도 다 깎여있네. 딱 맞게. 응, 헤드볼트 거기 딱 들어가게. 와. 근데 난 다 떼고 내려. 공구를 사용하면서 한 번씩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해줘야 위에 막 지저분하게 안 쓰고 좀 내가 찾을 때 편하게 쓸 수 있거든. 옛날에 몰랐는데 이거 끼면 수상한 생선 생각이 나네. 수상한 생선. 수상한 생선.
오늘은 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째로 둘까? 통째로 두면 또 부서지는데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넣겠어? 아, 여기다 걸어놓고 넣으면 그냥 다 떨어지는구나. 태핏이 이렇게 쏟아져.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두. 지난번에 오일 없을 때 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고 시죠? 그게 얘야. 얘한테 난 소리야. 자, 밥 먹고 하자고. 옛날에 메스로 했었는데 딱딱하네. 이게 원래 고무 오링인데 경화됐어. 딱딱해졌어. 그냥 고무 오링이거든. 이것도 세월에 흐르면 나도 옛날엔 젊었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색깔이 돌아오는구나. 이 정도는 재야 되는 거 아니야? 캠샤프트도 아예 담궈봐. 이 안에 스템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교환을 하려면 밸브가 안으로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꽂고 에어를 넣어주면서 밸브를 위로 상승하는 장비를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아, 스프링도 닦고 싶다. 새 거랑 비교해보면 와, 벌어진 거 봐. 구멍의 차이가. 그냥 스템실이 작업이 좀 양이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겨운 작업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냥 뭉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를 잡고 움직여줘야 돼. 이게 왜냐면 턱이 껴있는 거야. 네가 누르면서 턱을 눌러버리니까 안 나오지. 여섯 개 중에 이제
하나 했어. 6기통이잖아. 이제 하나 한 거야. 4개 했지, 4개. 24개야, 총. 지겨운 작업의 시작이에요. 약간 늘어나면 이 밸브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여기에는 오일이 항상 고여있거든. 그 오일이 밑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가이드 고무 부품값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부품값이 얼마 안 하지. 이거 뭐 몇만 원 해? 근데 이 작업이 보통 우리가 작업하면 예전에 100만 원 받았어. 근데 이걸 보고 1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다고 이 작업을 막내한테 시킬 수도 없거든. 그냥 옛날에 가이드 실 받고 오고 8기통짜리인데 작업이 다 끝났는데 가이드 실이 하나가 남더라. 새 거가 하나? 어.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로 하나를 줬나? 분명히 다 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세히 봤더니 하나를 안 꼈더라. 아... 고무를 안 끼고 그냥 조립했더라. 서비스를 줄 리가 없잖아. 근데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장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가이드 실이 서비스로 더 주진 않지. 그거 안 낀 거야. 확실해. 네, 작업하다가 항상 쯤 되면 갈등을 해. 6번을 갈지 말까? 안 가려도 전부 다 날 거 아니야. 안 가른 적은 없는데 악마와 천사가 항상 속에서 싸우지. 악마는 야, 안 가려도 돼. 천사는 이 새끼야 돈 받았으면 갈아야지. 그러면서 둘이 싸우다가 천사가 이기지. 다 그럴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거지? 무릎이 안 잡혀. 이 가이드 실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가격이 저렴한 거가 있어서 이제 선호를 하긴 하는데 작업자들도 차주한테 크게 부담을 안 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 밸브 자체의 좌우 유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장착되어 있는 실차 상태에서는 가이드의 유격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고 100% 정확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무턱대고 헤드를 다 내리자니 가이드가 멀쩡한 차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니까 작업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고 비용이 두 배, 세 배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드 실을 교환하고 또 먹으면 그때는 엔진 수리합시다. 그렇게 가는 거야. 담백하고 깔끔하게 수리를 진단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만 진단할 수 있으니까. 아, 이 작업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가 열이 나서. 이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장갑을 끼면 공구 컨디션을 몰라. 이 안에서 이렇게 시큼한 게 나오는데. 우와.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걸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찰이 되게 크고 이 마찰로 인해서 얘가 망가져. 키. 아씨, 좋됐다. 저거 하남 가야지 있는데. 요 사이로 떨어져 있는데. 아씨, 파. 방심했다. 키 하나만 없어지면 작업이 안 되는데. 아씨. 자, 한번 떠볼까? 아씨. 마지막에 방심했네. 하남을 갔다 와야겠는데. 저 조그만 키를 찾을 수가 없지.
플러스에서 한번 그랬잖아. 이거 막 스티커 붙이면 연비 절감되는 거 있어서 막 테스트 했잖아. 혹시 그런 거 아니나 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했지. 내 차를 부탁해 스티커 여기 딱 붙이면 연비가 확 절감이 되고 그러면서 광고하고 연비가 30%가 증가가 됐어요. 뭐 그럼 돈 버는 거 아니야? 연비가 절감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연비가 증가해. 그러니까 연비가 증가했어요. 말을 교묘하게 하는 거지. 연비가 절감됐어요 해놓고 내가 연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버리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 빅플러스에서 나중에 영상 찍으면 난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